약 30조 원의 시장, 거래 규모로 보면 오히려 신차보다도 두 배 가까이 많은 게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 국내 최대 중고차 전용 라이브 스튜디오가 부산에 문을 열었는데 영세업체 위주였던 중고차 시장도 올해부터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해서 채팅 남겨주시고요. 나는 1대1 상담이 받고 싶다 하시면 지금으로 전화주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중고차를 파는 모습입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중고차 매매에서 한 단계 발전해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전용 라이브 스튜디오가 부산에 생겼습니다. 중고차 매매 방송에서 상담, 사후 관리까지 비대면 중고차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차도 일반 상품처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간 30조 원 규모의 중고차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중고차 등록 대수가 신차 등록 대수의 두 배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중고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완성차 업체와 렌터카 업체들이 진출을 예고하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코앞에 있습니다. 품질 보증에 따른 소비자들의 기대는 높아지겠지만 기존 영세업체의 경우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매매업자들에 따른 그 밑에 이제 협력업체들 불안감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시장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최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